독일 남부와 스위스, 체코 등 유럽 중부 지역이 폭설로 인해 교통이 마비되고 정전이 되는 등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. 독일 미넨공항은 폭설로 전날 밤 폐쇄됐고 현지 시각 일요일 오전 6시까지는 운영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. 이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항공기 760편의 운항이 취소됐습니다. 미넨공항에는 한국인 수십 명을 포함해 승객 수백 명이 고립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